아, 예, 사장님. 네네. 차가 미쳤어요. 차가 미쳤어요. 예, 차가 미쳤어요, 차가. 미쳤어요. 아침에 거기서 달고 여기 창동까지 와서 무심코 이거를 찍어봤어요, 한번. 네네. 20.9 나와요, 연비가. 20.9, 원래는 얼마나 왔다 그랬죠? 원래 고속주행하면은 네네. 진짜 잘 나오면은 8.5? 그래요? 이거 혹시 리셋 버튼을 누르셨나요? 아니요, 안 눌렀어요. 안 눌렀는데 이렇게 나왔다고요? 예.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 차가 미쳤다니까요, 이거. 시내 주행할 때도 평소에는 네네. 6.5 나왔어요. 6.5가 잘 나왔어요. 6.5나 7. 근데 지금 네네. 주행 시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8.5. 아, 그래요? 많이 좋아졌네요. 8.5 나와요. 아, 짐 내리지 않고 네네. 아침에 지금 싫은 거에서 네. 사다리 하나 더 싣고 지금 시내 업무 보고 지금 아, 들어가신 길이에요? 왔거든요. 아, 그러세요? 차가 이거 미쳤어요, 완전. 더 타보시고요, 아, 아니, 진짜 차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사장님. 고속 주행 한번 하고 나면 더 좋아질 거예요. 아직 고속주행은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네네. 거기 어디요? 부산인가? 네네. 거기 전화해가지고 네. 얘기하니까 뭐 사진을 이렇게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산 어디요? 부산 총판이요? 아, 부산 총판? 네, 그래서 네. 내가 사진 찍어서 내가 주겠다고. 아, 그래요? 거기는 어떻게 전화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부산 총판. 그래서 네. 거기 소개시켜 주시려고? 똑같은 회사 아니에요? 같은 회사예요. 저희 총판입니다. 네. 그 맞아요. 다음에 우리 저기 에어컨 하는 직원 하나 또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마. 아, 아니에요. 좋은데요, 이거. 사장님, 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 네. 차가요, 2000, 이게, 올해 차나 마찬가지인데, 이 그렇죠? 차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요, 네. 초반에 스타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딱 넣으면은, 네. 이 인터쿨러 쪽에서 휘파람 소음 있잖아요. 네네네. 그 소리가 났는데, 네. 이거 달고, 네. 그 소음 없어졌어요. 뭐,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도 이거에 예.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드려야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저거 하죠. 아주 소중한 정보로 쓰겠습니다. 차 미쳤어요, 이거 진짜. 고생하십시오, 어쨌든. 아유, 좀 가까운 데 계시니까 자주 놀러 오십시오, 사장님. 조만간에 그거 달러 갈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